지구 생물의 90%가 살고 있는 바다. 바다에서 누가 오래 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쫄깃쫄깃 맛있는 사로징어의 수명은 1년, 가녀린 몸을 가진 멸치는 1년 반을 삽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는 7년, 은빛 찬란한 키다리 갈치는 15년까지 산다고 하네요. 흰찬 유형이 장기인 참다랑어는 40년을, 캐비어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철갑상어는 50년을 살 수 있어요. 바다의 포유류 고래는 어떨까요? 깐돌이 고래는 30년에서 40년을 살고요.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 향고래는 6, 70년을 살아요. 몸 길이가 30m, 몸무게가 120톤에 이르는 대왕고래는 100년을 산다고 하죠. 대왕고래보다 더 오래 사는 바다 생물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다 거북들은 100년 넘게 사는 종들이 많은데요. 멸종 위기종인 장수거북의 수명은 150년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바다에서 무려 500년을 사는 놈이 있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 비닐봉지, 그물 등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썩는데 500년이 걸린답니다. 특히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이나 비닐을 먹이인 줄 알고 먹거나 그물에 갇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많답니다. 바다 생물들의 무서운 적, 플라스틱. 덜 쓰고, 잘 수거하고, 더 많이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야겠지요. 플라스틱 제로화.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